네,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최근 2100선 위에서 이 눈치 보기를 펼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오늘은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청송촌놈 신창한 전문가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인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한입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 이 코스닥은 참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가 비교적으로 아쉽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코스닥이 왜 상승하는가고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파생부터 좀 심각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파생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상승적으로 23만 포지션을 몰팡을 쳤고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32만 포지션을 하방 쪽으로 몰팡을 쳤습니다. 이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한쪽에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중립을 취하고 있는데 기관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따라서 한데 우리 개인 편을 들면은 괜찮지만 개인 편을 안 들어버리면은 개인들이 23만 포지션에서 지금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물타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진지하게 스프레드 그러니까 양 보험 헤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 풋옵션 매도, 이거 풋옵션 매도는 매도는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이제 왜 상승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거 보면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글로벌 시세에 비해서 뭐 3.8%밖에 저평가, 그냥 거의 제자리를 왔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2% 정도의 그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그 뜨는 게 대형주가 안 뜨고, 그 개별 종목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코스닥의 개별 종목도 하락하는 이유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코스피와 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여러분 모든 방송 다 보셨을 겁니다. 모든 방송에서 어제 아침에 주가 떨어진 듯 했던 선수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동의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주가 자체가 고점 찍고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어제 이제 90포인트죠. 2090포인트 조정이 예상했는데 그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 그 하락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이제 5일이평까지 찍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하루에 큰 폭의 그 활동량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어제 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거의 어제 20포인트 정도의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화요일보다 땡겨가 이제 수요일 걸쳐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 어제 여러분들이 우리 MKN 시황대로 어제 추격 매수를 안 했으면 데미지를 적게 입으실 건데 추격 매수 하신 분들 어제 그 파생하는 분들 만나서 전화 오는데 어제 콜 걸어가지고 코피 났다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이제 그 하면 안 되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양호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게 2080포인트 지지 여부만 확인하고 2080포인트입니다. 2080포인트 지지 확인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양운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오늘은 양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뭐 장중에 양운 났다 음운 나버리면 끝장이지만 그거는 뭐 좋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은 아침에 아마 투매에 동참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650포인트 지지를 저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주가를 그 주식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가지 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피봇입니다. 이 피봇은 사전에 주가가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피봇이 중심 피봇가는 하루에 꼭 한 번 다입니다. 중심 피봇가는 꼭 한 번 다여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 아침에 주식을 그 쪽집게처럼 맞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다 데이터대로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시 피봇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피봇이 피봇의 중심가를 꼭 먼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반등한다 했던 이유 중에 피봇이 지금 가격 위에이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 주가 땡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황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른다, 뭐 금리가 떨어지면 오른다, 환율이 또 그거는 상악취죠. 상악취 시황입니다. 시황이 주식이 후행성이 아니고 또 그 선행성이죠. 그래서 항상 그 과거를 보고 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이 항시 피봇 그 피봇의 중심선에 여러분들이 항시 이 중심선은 그 안 다이는 날이 10일에 하루 정도 안 다이고 계속 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일 중에 9일 하루 틀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피봇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코스닥 아침에 추격 매수는 반대한다. 일단 피봇이 다이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다이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피봇을 피봇의 중심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꼭 좋은 하루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뭐 이게 제가 방송이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시 피봇 중심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여러분 60일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60일 이평에 이제 상승과 하락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1위평입니다. 11위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가는 11위평, 61위평 골든크로스 이후 종목만 만져라. 보통 우리가 추세를 이야기할 때 61위평이 11위평이 61위평 위로 올라갈 때만 추세다. 이 분봉도 마찬가지고 ELW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지금 11위평, 61위평 위에 있다. 이러면 이거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항시 열흘 정도의 갠들, 열흘 갠들의 색깔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열흘의 갠들의 색깔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아다시피 투자 심리선입니다. 네, 투자 심리선이 몇 프로냐? 그러면 이 갠들이 붉어지는 게 많으면은 지금 현재 열흘 중에 갠들이 몇 프로 붉어지느냐에 따라서 장의 질을 알려주는 게 이제 투자 심리선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투자 심리선이 50입니다. 최근에 열흘 중에 주가가 상승했는 날이 5일밖에 안 된다. 지금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께서 근본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열흘 중에 상승 종목, 전일보다 높았던 종목 날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전일까지 상승과 하락이 열흘 중에 5일만 상승했다. 장이 점점 질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고점에서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주식을 너무 뭐 도박식으로 점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가 장의 질이 고점에서 질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야 주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시 인간이 심리 싸움을 떠야 되기 때문에 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보통 주가가 상승을 돌파해 올라갈 때는 투자 심리선이 과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에서 계속 저항으로 붙일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파생을 이야기했지만 기관들이 외국인 편을 들어버리면 개인들의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험 상품을 꼭 들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코스닥의 화려한 시장을 여러분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코스피는 접어주고요.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별 종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바이오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국제비에서 저평가 되어 있지만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가 이미 여러분 셀트리온의 1등 주식인 셀트리온 헬스가 저점에서 꽤 많이 떴습니다. 30, 40% 떴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한번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여러분 코스피 저퍼와 코스닥의 개별 종목적으로 계속 강세. 개별 종목은 11위평 골든크로스 나는 종목으로 포인트를 맞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급하게 투매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양호 날 겁니다. 그때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정점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 급한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라. 코스피는 저퍼주,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